동사 원형인지 투부 정사지. 헷갈리죠? 어. 자, 얘는 뭡니까? 부사죠. 얘는 뭡니까? 동사 강조투죠. 그럼 동사 강조다음에 뭘 써야 돼? 동사 원형 써야 돼. I did love her 이러잖아요. 그쵸? 기도 썼으면 그 다음에는 동사 원형 써야 될 것 같아요. 요렇게 해야지 안 까먹는 거예요. 알았죠? 그냥 두 넣으신 것 동사 원형 외우면 나중에 시험장 가서 투부정사 아닌가? 바로 이런 거예요. 알았죠? 하나만 더 합시다. 요 20번까지만. 아. 고급 문법을 본 사람은 이거 뭐 문법을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조금 요즘에 책이 바뀌면서 좀 많이 하죠. 여러분들 마음이 느껴서 그래요. 문법이 그래도 다 맞춰야 된다고 끊임없이 들었는데 이제 문법이 갑자기 막 흔들리는 느낌이 오니까 이제 그래서 내가 조금 더 해주겠는데 고급 문법에서는 내가 여기다가 in 써야 된다 그랬어요. in condition입니다. 근데 다르게 풀어보려고요. 이렇게 틀린 게 아니라 다르게 틀린 거예요. 10. 하자. 10번 이거? 아니면 B잖아. B가 맞는 거고. 자, 중요한 거니까 오늘 합시다. 오늘 밤새서 합시다. 영어에서 is은 딱 두 가지입니다. 영어에서 is은 딱 두 가지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죠. 강조. 아, 이거 쓰려고 그러니 그럼 색다르게 써줘야겠죠? It is 명사태. 완전한 문장이죠. It is 명사태. 완전한 문장이죠. 그러면 강조 부분이 아니 미안해 불완전한 문장이죠. 불완전한 문장. 자, 그런데 완전한 문장인지 100 이하가 완전한 문장인지 불완전한 문장인지 구분 못하면 어떡할 거야? 왜? 타동사인지 자동사인지 몰라서. 또 웬만한 타동사 웬만한 동사는 타동사 자동사 막 번갈아 가면서 쓰이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야겠죠. 그치? 본격이죠? 본격이 아니죠. 참 쉽죠. 본격이고 얘는 본격이 안 됩니다. 어, 저거 해석해. 금방 하죠? 해석은요. It is Columbus who discovered America. 미국을 발견한 것 콜럼버스. 미국 발견, 콜럼버스야? 맞죠? 그치? 말이 안 되네, 그치? 아무튼 해석으로 되겠죠? 둘이 봅시다. 해석으로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에 대시 나오고 완전한 문장이라면, 즉, 본격이 안 된다는 조건이겠죠? 방하고 그 사고가 일어난 거하고 방. 야, 방이 뭡니까? 사고 일어난 거 이러진 않잖아. 됐죠? 근데 그럼 미국이면 콜럼버스는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게 왜 왔다 가는 거야? 어? 아, 지금 그거는 주어가 없잖아. 완전. 아, 미안해, 해줄게. 내가 왜 이해문을 들어서 그지? 대포 써도 되죠? 자, 얘는 무조건 불완전한 문장 아니야? 주어 없으니까. 해석을 할 필요가 없죠. 네. 그런데 지금 해석해야죠. 얘가 완전한 문장이야, 불완전한 문장이야. Take place가 발생하다라는 자동사인지 모르면 게임 끝.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본격인지 아닌지로 가야죠. 사고가 발생한 건 방입니까? 방이라면 가주 진주어로 맞는 문장이겠죠.
그것은 반이다. 그게 뭔데? 사고가 발생한 거. 동격이라는데 동격이 될 수가 없어. 그러면 강조 강조 강조문. 자, 강조문은 말이 되는지 디스론을 가지고 와야 돼요. 목적어가 앞으로 갔겠죠. 왜? 타동사인지 자동사인지 모르니까. 그 사고는 방을 발생했다? 말이 안 되네요. 그쵸? 그러면 이 동사의 목적어는 아니라는 얘기네? 방 안에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in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얘가 완전한 문장이면, 얘가 완전한 문장이면 이 미드 다음에 부사나 부사구가 오게 되는 거죠. 완전한 문장. 그치? 그리고 불완전한 문장이면 주어가 없던지 목적어가 없던지 둘 중 하나고요. 한 번 더 얘기하지만은 이렇게 관계대명사로 바꿨을 수 있지만 앞에 명사가 장소나 시간이라고 해서 관계부사로는 절대 못 바꿨습니다. 앞에 it이 있으면. 알았죠? 뭔지 이렇게 설정하면 안 되는 건가? 앞에 it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있어요. since가 있으면 현재 완료 써야 되죠. 근데 앞에 비인칭 주어 it이 있으면 현재 완료 안 쓰고 현재 쓰고 뭐 이런 것들도 있어. 다 할 거야. 뭐 하다 그러면 지금 이거 하지? It is 다음에 명사가 나오고요. that 강조 부분인데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는데 얘가 사람이면 who 쓸 수 있어요. 목적어로 who 써도 되고요. 사물이면 위치로 바꿔 써도 돼요. 그런데 앞에 명사가 있고 대신에 완전한 문장이에요. 완전한 문장. 그럼 얘는 뭐 부사 명사구겠죠. 그죠? 시간이나 그러면은 얘가 시간이라도 when, 장소라도 where 이렇게 못 바꿨습니다. 어떤 책에는 명확한 장소나 명확한 시간을 나타낼 때는 바꿨을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요. 아닙니다. 우리는 못 바꿨습니다라고 못 바꿔 풀어야 돼. 알았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자, 기본은 뭐가 틀렸을까요? 고문법에서는 내가, whatever 앞에 in 써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거 말고, 다르게 한번 풀어봅시다. 풀기 전에 이거부터 해야죠. 복합관계, 정리합시다. 자, 네 가지 생각나야 돼요. 선에서. 첫째, 선행사가 없다. 3인칭 단수치. 셋째, 3인칭 단수 취급한다. 둘째, 완전 기가 불완전 무이다. 관계대명사하고 똑같은데 뭐가 없는 거야? 선행사가 없는 것뿐이 없어요. 넷째, 문장 내에서 명사 자리에 갈 수 있고 또는 부사 자리에 갈 수 있다. 그러면 양모절로 쓰이는 거죠. 복합관계 동영상. 요렇게 해서 명사 수식해주면 되죠. 그죠? 명사. 그러면 복합관계 되면 형용사는 which ever를 쓸 건지 what ever를 쓸 건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그쵸? 어떻게 구분하죠? 아무튼 얘는 귀가 무슨 문이야? 완전 문이다. 요거 두 개가 차이점이네요. 완전 문이다. 왜요? Do you know? 너는 압니까? What? Whatever? 어느?
whichever season she likes. 완전한 문장이잖아. 목적어는 항상 문 뒤로 주어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죠? 아니면 이렇게 묶어갖고 불완전한 문이라고 해도 되는데. 자, whichever와 whatever는 어떻게 이 명사의 범위가 있다. 범위가 없다. 이거 구분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whatever. 이런 식으로 써도 되겠죠? 그쵸? C-R-E-E-R C-A-R-E-E-R 무슨 직업을 그가 선택하는지 간에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왔잖아요. 그쵸? 완전한 문장 맞죠? 목적어는 항상 도치 없이 부정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주어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문장이라고 쓴 거야. 네, 그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지 간에 블라블라. 이게 부사적으로도 쓰인다는 얘기야. 됐죠? 복합관계 대명사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지만 복합관계 형용사는 이렇게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는 얘기야. 완전한 문장이다. 여기까지 완전문. 자, 기본 다 따랐어요? 자, 그럼 기본은 뭐가 틀렸을까? 왜냐하면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내가 이제 복합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in condition이니까 D가 지금 whatever가 얘를 꾸며주고 있죠. 그죠? 맞죠? 얘는 주어고 얘는 동사죠. 그럼 여기 있는 목적어가 문으로 나간 거네요. 그러면 비동사에 동그라미를 쳐봐. 주어, 비동사, 명사면 무조건 동격 아니야? 그녀의 건강은 컨디션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비동사에 걸리는 명사 보호는 무조건 주어와 동격이어야 돼요. 해즈라고 바꿔요. 그녀의 건강이 어떤 상태이든 간에 그죠? 그러니까 여기 콤마가 고급에서는 그래서 힘 쓰는 거로 바꿨어요. 힘 컨디션이니까. 그치? 근데 여기 주어 비동사 명사면 뭐라고 하는지 동격. 주어 비동사 명사는 무조건 같아야 돼. 그녀의 건강이 컨디션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떤 컨디션을 가지든지 간에 양보로 보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양보의 부사절로 보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얘가 실은 그 다시 한번 보세요. 디스룸을 안 건들고 싶어. 그럼 얘도 알아야겠죠. 여기다가 인만 쓰면 돼요 안 돼요? 인 쓰고 점 찍으면 맞는 문장입니다. 알았죠? 전치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봐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뒤에 있는 건 뒤에 써도 되고 앞으로 나가도 되고 상관없다. 요거까지 알아봅시다. 하고요. 쉬어요.